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제가 요새 영상도 못 담고 바쁘게 시간을 보냈어요. 메아리네 꽃 베란다는 지금 아직 크게 덥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죽거나 무르거나 하는 아이들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이 넘쳐나는 산목이들 진짜 아이고 숲이 되겠죠? 그리고 싹소름도 귀에 꼽았던 싹소름들도 싹이 나서 이제 자리 잡은 아이들이 또 여럿 생겼어요. 싹수로 키우고 싶으신 분, 싶다고 하셨던 분, 댓글 남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일이 있어서 베란다를 비웠을 때, 꽃친구에게 얻었던 페추니아를 삽목에 두고 갔었는데, 아들이 페추니아 삽목 물주기를 어려워할까봐 아예 이렇게 봉해놓고 갔었어요. 물안 줘도 되게. 이렇게 완전히 봉해놨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월 27일에, 2월 27일에 이렇게 완전히 봉해놨었어요. 페추니아를 그 앞에 또 이렇게, 요 통에다가, 꽃님들한테 보여드린 적 있는데, 요 통에다가, 삽목했던 애들은 완전히 밀봉을 안 하고 이렇게 놔둔 채로 아들한테 맡겼더니 거의 대부분 죽고 두 개가 겨우 살아남았었죠. 하나에는 한 개는 완전히 이렇게 이 아이입니다. 이 페추니아는 흑장미인데 이 페추니아는 자리를 다 잡았는데 거의 다 이제 자리 뿌리를 완전히 내렸죠. 근데 하나 남은 것마저 비실거려서 제가 이렇게 커피통에 밀봉을 해놨는데 저기 보이시나요? 살아 있어요. 생생하게 살아 있죠. 열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꺼내서 꺼내줘야 될것 같고 또 요 통에도 제가 여러 개 여기 있는 페투니아들 이 아이를 넣어놓고 갔었는데 자리를 잘 잡았어요 이 아이들도. 그래서 이게 좀 숨짓기라고 해야 될까요? 위에 이제 이렇게 좀 숨짓기를 해서 또 나온 애들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지금 꼽아놨는데 이것들도 이제 밀봉을 해서 담아두려고 합니다. 이자 밀봉을 해놨는 애들은 페추니아는 제가 자꾸 이 화초들을 애들을 이러니까 그거 듣기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입버릇이 된것 같아요. 애들이 이러는 게. 아, 진짜 고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페투니아도 제가 같은 날짜에 밀봉을 해놨었는데 볼까요? 와우. 와우. 와우, 싱싱하게 잘 살아있죠. 아유,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 페투니아들도, 꺼내서, 자리를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청보라 겹 페투니아인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꽃친구가, 가져다 줬는데, 가지가 몇개 꺾여서 제가 이렇게 삽목을 하게 됐는데, 어우, 아주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이 페추니아는 또 따로 삽목이를 또 이런 통에다가도 또 이렇게 담아봤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어우, 이것도 너무 잘 자랐네요, 그죠? 이걸 어떻게 놨냐면 이렇게 해서 밑에 작은 슬립분을 하나 넣어두고 물을 담아서 한반 정도 슬립분의 반 정도 물을 담아서 이렇게 딱 담아놨었는데. 담고 아까 보신 것처럼 딱 밀봉을 했었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제 꺼내서 자리를 이제
잡은 것 같으니까 꺼내서 이제 물을 주고 제대로 관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졸지에 제가 또 페투니아, 청보라. 예, 이 페투니아는 청보라 페투니아인데, 예, 청보라 페투니아 떼부자가 된것 같죠? 이것도 자리 다 잡으면 제가 다못 키우니까, 나눔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질석 삽목에 관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질석 삽목은 구멍을 내는지 안 내는지를 물으셨어요. 물론 구멍을 안 냅니다. 구멍을 안 내고 물을 줘야 그 물을, 물이, 자,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 미니 다이앤이라고 제가, 좀, 밑에 가지를 정리한다고, 다 잘라냈었는데, 가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 이 미니 다이앤 제라늄을 가지를 버릴까요? 삽목을 할까요? 물었더니, 아유, 거의 다, 대부분 꽃님들께서 삽목을 하셔야죠. 이랬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이것도 이렇게, 자, 이렇게, 예, 다 질석이에요. 질석으로 다 삽목을 했어요. 이 구멍을 안 내요, 이렇게. 구멍을 안 내고, 이렇게, 예, 그대로, 질석을 담아서 물만 딱 채워주시면, 딱 맞게 이렇게 태워주시면, 이게 지금 제법 됐는데, 제가 이게 날짜를, 블로그에는 써놨는데, 제법 됐는데 지금 애들이 싱싱하게 지금 잘 살아있죠. 다행히 날씨도 많이 덥지 않아서 아직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우, 얘는? 와, 이제라 나면 성질도 급해요, 삽목이. 뿌리가 났죠, 벌써. 그죠? 보이죠? 예. 어유, 이 삽목이는 성질도 급하게, 다른 애들보다 앞질러서 뿌리가 났어요. 잘 찾아보면 몇개 뿌리가 났을 것 같아요. 이 삽목이들도, 아이고, 그래, 자, 뿌리가 내리면 정식을 해서, 나눔을 하겠노라, 말씀드렸는데, 블로그에다. 아이고, 이거, 진짜 다 키우, 얘는 원래 덩치가 잘안 커요. 미니, 이름에 미니가 들어갔듯이, 작은 아이거든요. 여기, 곁찌개에게 미니 다이앤을 이름을 적어달라 그랬더니 아리 다이앤이라고. 이거 아리 다이앤 아닙니다. 미니 다이앤이에요. 이름을 다 고쳐서 예 붙여야 될 다시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다 성공하면 와우 미니 다이앤 예 부자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라늄 질석 삽목한 애들은 거의 삽목이들은 거의 다 지금 무르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 날씨가 되게 뜨겁지 않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꽃님들에게 인사를 못 드린 동안 저희 베란다 제라늄들은 열심히 꽃도 피워주고 있고, 예, 잘 살고 있습니다. 흰둥이 이 아이 꽃 폈어요. 예, 알이 캉캉 화이트인데 아주 예쁘게 꽃이 폈네요. 이게 또 알이 사과라고 하는 꽃입니다. 예쁘죠? 지금 꽃이 이렇게 다 피고 있어서 어떤 분은 애들이 힘들까봐, 제라늄들이 힘들까봐 꽃대를 끊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못 끊겠어요. 욕심쟁이, 우후후. 자, 이렇게 꽃님들에게, 메아리의 베란다는 이렇게, 제라늄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페투니아를, 밀봉해서 삽목했더니 그래도 잘 살더라. 예,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석 삽목도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좀 날이 흐려서 화면이 좀 흐렸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